휴식이 필요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식을 얻어보세요. 창세기 2장 2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정지하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을 마치고 7일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사역을 마친 기념으로 안식일의 개념이 시작합니다.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인 계명의 하나로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지시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이후에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추가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피곤하지도 휴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인간은 안식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살펴보면 쉬는 것도 중요한 창조 질서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날이 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루 편히 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때 안식은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할때잘 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신 날이므로 놀면서도 말씀 순종의 대가로 복까지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육신에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육신과 영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육신만 쉬는 것으로는 완전치 못합니다. 육신과 영혼이 다 같이 만족해야 비로소 참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휴식을 통해서 만족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은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만날 때 행복하듯이 우리의 영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날 때 비로소 참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쁨까지 합쳐져야 비로소 완전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일을 하다 보면 심신이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을 떠올리며 하루를 참아 나갑니다. 또한 주중에 지치고 피곤하면 주말에 푹쉴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해진 휴식이 있다는 것은 힘든 삶에 큰 위로와 기쁨과 복이 됩니다. 인간은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몸과 마음이 극도로 피곤해지게 됩니다. 삶의 즐거움과 의욕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여기저기 아파오고,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몸이 병들고 정신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쉬는 간격은 어떠해야 할까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 생체 리듬에 가장 맞는 간격은 일주일 정도가 적합하다는 결론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며칠 만에 쉬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리듬이 가장 정확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이 리듬대로 살다 보니 우리의 몸이 여기에 적응돼서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지켜오던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만 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째 완전한 휴식을 취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푹 쉬기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육신의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줄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그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혼란스럽지 않은 정신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어수선한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로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할애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전심으로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것을 아뢰고 하면서 하나님과만 긴밀히 사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일들을 그대로 싸매들고 고민하면서 나아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찾을 때 더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으니 우리는 주일날 육체의 휴식과 영혼의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독교 TV 채널도 보며 하나님을 배우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산책도 하고 감사 기도도 더 하고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믿음이 약해진 성도를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날에는 특히 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취하는 기회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5절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2장 15절에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두 구절을 보면 인간은 처음 창조될 당시부터 밭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전부터도 먹고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해석을 듣는 사람들은 갑자기 실망감이 들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 같은 곳이고 오로지 즐겁게 살기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힘든 일을 해야 했다니.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노동이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한 노동은 오히려 더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린 후 싹이 트는 모습을 보면 싹들이 매우 예쁘고 귀엽습니다. 매일 가서 살펴보면 하루하루 잎이 변해가는 모습들이 너무 신기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성장뿐만 아니라 꽃피는 모습, 열매 맺는 모습들 또한 보는 이들에게 큰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합니다. 주렁주렁 맺혀있는 열매들은 때로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열매를 딸 때도 매우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들은 모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노동을 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면서 뿌듯한 성취감을 맛봅니다. 운동선수들은 힘들게 노력한 결과로 기록을 갱신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맛봅니다. 이때의 기쁨은 창작과 훈련 때 드는 수고로움보다도 몇 배나 더큰 것입니다. 집을 짓기는 힘들어도 다 지어놓은 멋지고 편리한 집을 보면 고생한 생각이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표를 받으면 이걸 자랑하려고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력과 수고로 얻는 행복은 종일 쉬면서 느끼는 행복보다 수백 배큰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늘 쉬기만 하는 건 어떤가요? 인간의 육신은 같은 일만 반복하면 지루해하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오죽하면 부잣집 자녀들이 놀기만 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겠습니까? 심지어 지루함을 못 견뎌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적당한 노동이 필요합니다.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지루함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초의 노동은 현재의 노동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시하신 노동은 고통 없이 즐겁게 할수 있는 수준입니다. 동산을 관리하고 열매를 따고 밭을 경작하는 것은 오로지 즐거움과 행복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열매를 거들어 간다는 가슴 설레임에 새벽같이 잠이 깨지는 그런 노동입니다. 처음에 노동이 힘들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앞으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신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 전에 노동은 땀이 흐를 정도의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늘 좋은 것이고 행복한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의 노동은 많이 변했습니다. 밭에는 늘 잡초와 병충해가 들끓고 농부는 많은 땀을 흘리며 과중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만성요통, 관절염 등으로 고생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도 늘 상사의 압박과 동료들과의 경쟁, 후임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승진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정신적 부담과 고통은 점점 더 커집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도 얻는 수익에는 늘 불만족만 남습니다. 이런 힘든 노동은 모두 인간의 범죄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쁨이 큰 노동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은 최초의 노동과도 같이 모두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참된 안식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육신이 편히 쉴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귀한 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시한 노동은 오로지 즐거움과 행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때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